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디오 게임 전문 유튜브 조마몬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원피스 버닝 블러드라는 신작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 해적 무쌍 1, 2, 3 모두 다 진행을 해봤는데 이번 작은 지금과는 다른 작품이죠. 대전 방식으로 진행되는 작품인데요. 살짝 좀 기대가 되고 이제 뭐 리그를 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다크소울급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면서 오른쪽 밑에 있는 이쪽이죠? 좋아요 꼭꼭 200명, 300명씩 1편이니까 1편만 좀 좋아요 많이 많이 누릅시다.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에피소드 로피아. 제 개인적으로 정상 대전을 지금 벌써 세 번째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 네 번째 플레이네요. 네 번째 플레이. しかし 에이스와 すでに 処刑場 마린포드에 送られた 後だった. 성우는 그대로 똑같네요. 루피와 인펠다운의 囚人たちと 共に 処刑場 となる 마린포드에 と 向かった. 밀짚모자 팀 도착! 전투 개시! 아, 여기서부터인가? 오이, 난다, 아르마! 뭔가 空から 降ってくる! 원피스 해적무쌍 3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밑에 있는 조마문 구독하기 들어가세요. 다양한 영상 많습니다. 원피스 해적무쌍 3는 참고로 유튜브에 치면 제가 1위입니다! 에헤. 이다. 루피. 에스! 야또 왔다. 오이, 아레. 진짜 스포긴 하지만 언제까지 죽는 거야 도대체 이승. 잔인하다 진짜. 플레이어 입장에서. 그렇죠? 전개가 빠르네. 아, 이제 그 칠면조인가 뭐지 얘네가? 그 칠석조인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크로코다일 정도는 이제 튜토리얼로 나와 주는구나. 워낙에 저기 비주얼이 없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냐, 크로코다일. 2016년대는 이제 튜토리얼로 나왔네. 튜토리얼. 아, 칠무에 그래. 제가 원피스는 스토리를 몰라요. 배틀에서 조작에 대한 설명 대해 설명할게. 어디서 반말이야? 조작 방법은 오케이. 야. 점프, 가드, 어택 같은 아이콘으로 각 액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어허. X로 점프, 동그라미 가드. 일단 이동했고 점프. 상대가 들어올 때 점프를 해야 되나? 오케이. 가드. 됐어. 네모를 연타하면 노멀 어택이 나간다. 레이지 어택은 아래 공격으로 때려야 되고. 오케이. 일단은 노멀 어택. 아. 레인지 어택. 이게 다야? 이게 다구나. 세모로 캐릭터의 고유기를 쓸 수 있대요. 또한 간단하네요. 고무고무 피스톨. 그리고 고무고무 스탬프. 아, 이거는 상대가 점프했을 때 차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모하고 X를 동시에 누르면 가드 브레이크 시스템이 나간다. 적의 방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원피스 버닝 블러드는 따로 아이템으로 두지 않고 스킬로
가드 브레이크가 나가네요. 좀 사기인데 이거. 어 잠깐만. 성공한 거야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가드 브레이크를 피하려면 스텝을 하도록 가드 중에 아 뭔 말인지 알았다. 레인지 어택은 또 피할 수가 없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란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세모하고 동그라미를 동시에 누르면 헤비 가드 브레이크를 쓸 수 있다. 가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스텝으로도 피할 수 없게 하지. 가드를 깨는 공격이 상당히 많네요. 피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시간이 걸리니까 상대가 사용한다면 노멀 어택으로 받아치면 된다. 아 이건 좀 기술이 좀 딜레이가 있다네요. 아 이건가? 이거네요. 남은 건 적의 체력을 없애면 승리한다. 오케이. 저 가드 브레이크를 좀 아까 제대로 못 해봐가지고. 아 이게 가드 브레이크구나. 가드 브레이크가 두 종류예요. 이거랑 그리고 위에서 나가는 거 이거죠. 어 이것도 있고요. 튜토리이기 때문에 그만 깨고. 아 가드를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한번 가드 한번 해봐야겠다. 들어와봐 크로코다일. 들어와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가면서 어허 나루토보다 훨씬 더 단순한데 게임이. 개인적으로 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더 쉬워. 그러니까 기술이 많이 없어요. 동작이 뭐 복잡하지도 않고. 후루루루.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 벚꽃 엔딩이 연금 엔딩이라면 신수염 성우한테는 원피스 게임이 원피스 엔 진짜 연금인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다. 아시 히파리아가 쇼치네도 아나타레.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에이스는 내가 구한다. 파리아 전부 시키데이인데쇼 생옥상. 물론다. 합동 공격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가벼운 튜토리얼 진행해봤고요. 경험치는 100을 주는군. 루피의 2년 전 다같이 플러스 경험치도 주네. 그쵸? 플레이할 캐릭터를 플레이할 챕터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은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아니면 이제 잠깐만 내가 이걸 했고 아니네. 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이거 먼저 갑니다. 오케이. 퀘스트는 뭐 다 해봅시다. 이케데아르 포트 가스디 에이스가 공개 처형されると 知った 루피. 에이스를 救う ため. しかし 에이스 루피. 이거 한 거라고요? 아, 그러네. 아, 오케이. 나가자. 아, 잘못 알았네. 오케이. 나갑시다. 시오히게. 이 장면 스킵 안 되네.
캐릭터 모으려면 돈을 모아서 사야 돼요? 아, 그러면 좋은가? 俺とお前との協定は達成された。 이거 뭐 그냥 싸우는 거네 바로? 뭐야? 무적이야 지금? 지금 무적이야 뭐야? 배틀 종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서브캔가 본데? 그런가 보다. 이게 했던 거고 이게 서브캐니까 이거부터 가자. EX 챕터를 시작하겠습니까? 갑니다. 이번 작이 캐릭터가 돈을 모아서 얻어야 되면 캐릭터를 얻으려면 스토리만 진행해서 못 얻는다는 거네. 시온이 와인 잡다 노 모리야. 오마이산노 좀비 해와. 난 개인적으로 저 상호가 마음에 들어. 착해. 두 명의 침후에 기어투는 기술도 바뀐다. 어허. 이번 작이 왜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만들어졌지? 왜 이렇게 원피스의 진입벽을 그렇게 높여놨어? 나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어렵다는 거야. 우와, 이거 뭐야? 야, 체력 따는 거 미쳤네? 에이,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죽겠는데?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가드를 아무리 가드를 안 했다지만 이거 체력 뭐야? 아니 샹. 야 잠깐만, 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야 가만있어봐. 가드하면서 대쉬 옆으로 대쉬 옆으로 대쉬. 와 뭐야 어떻게 라고. 얘는 거리가 짧아가지고 좀 힘드네요. 가드 브레이크 징배 가자. 징배 징배야. 파워 징배 가자. 그렇지. 까비 까비. 자 가드 가드. 와 뭐야 이거 난이도 왜 이래. 아니 이게 서포터 이거 뭐야. 이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캐스팅 건 알고 있는데요. 샀잖아요 돈을 주고. 그렇게 방송하면 힘들어요. 다 스킵하면 다음 게임을 못 사요. 아 오케이. 아 서브는 매우 어렵다고 메인만 해야 된다고? 아 그래? 어 난이도가 상당한데? 야 이건 뭐 몇 대 맞았다고 체력이 이렇게 나냐? 서브는 아무래도 좀 나중에 그냥 해야 되나 보다. 뭐 안 돼 전혀. 야 제 체력 따는 거랑 내가 체력 따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미쳤다. 그렇지. 좋아 좋아. 아 개쩔었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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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잡을 수 있겠는데? 가자. 잡았나? 한 대 남은 것 같다. 오케이 KO. 깼는데? 기본 베리 4만. 다음. 어 위기에 몰리니까 한번 루피로 한번 콤보 좀 이었네. 가자. 레벨 업 레벨 막 오르네.
좋았어. 어, 개맞아. 자, 이거는 초록색은 서브 캐러가니까 이거 좀 난이도 어렵다가니까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뜻밖의 재회, 대항하는 힘, 갑시다. エースが囚われている処刑台へ向かうルフィ仲間たちと共に凍った海を駆けだがそんなルフィの前に一人の海兵が立ちふさがったどけたしぎ。 두 번째 튜토리얼인가? 스모커. 오마이 노 노력자 오렌이와 같으니 네 능력으로는 난 이길 수 없어. 피세기를 써보자. 에론의 피세기 누르면 하나를 누르면 된다네요. 갑니다. 아, 이게 종류별로 다 다르군요. 고무고무 총난타. 다시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오, 와. 야, 이거 뭐야? 무한콤 가나? 이거 무한콤? 야, 이거 무한콤 간다, 무한콤! 어, 이거. 좋았어. 이거 상대가, 이게, 캐릭터들을 멍청해가지고, 분명히, 어, 바로 안 넘어질 거예요. 옆으로 안 피할 거야. 고무고무 총난타 괜찮네. 고무고무 총탄. 오케이. 고무고무는 바주카 갑니다. 아, 이거 왼쪽 아래에 있는 게이지가 버닝 게이지야. 맥스 상태에서는 R3로 한 개를 돌파할 수 있어. 맥스를 하게 해주네요. 가냐 가자! 기어트와! 오, 파워가 상승해. 이 상태에서 R3를 눌러 초피사기를 사용하자. 아, 뭔 말인지 알았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싸우다가 이 게이지가 끝날 때쯤 저 초피사기 쓰라는 게 초피사기 쓰라는 거야. 딱 하면 내가 알지 다 내가. 어? 여기서 싸우다야지 초피리 이제 얼마 없을 때 이럴 때 여기서 쓰라는 거거든. 좋아요. 아주 가! 와, 서드? 스모커 센데? 한 번 더 강했는데 각서? 자, 여기서는 모션 바뀌는지 보죠. 오와. 어, 스모커 죽는다. 죽기 전에 한 번 더 쓰죠. 게임이 너무 쉬워요. 必ず生きてここへ来ると信じておった。韓国？これを兄の手錠の鍵じゃ。韓国！ごめんなさい。ありがとう。おにぎるよ。よよよよ、命はよいのじゃ。気にせず、先を急ぐのじゃ、ルフィ。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行かせねえぞ、麦わら。韓国に負けた。 근데 스모커는 행콕한테 안 반하나? 후토도키모노, 히카이요. 고코와 와라와가 도사누. 카이군노 자마오시테 테메가 아토데 도나루가 와갓텐노가. 나니오 시오토모 와라와와 유루사레루. 기본 벨이 그랜드 임팩트 12만을 받았네요. 으흠, 자신감 오졌구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예전 원피스 해적 무쌍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캐릭터를 하나하나 다 키웠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경험치가 함께 오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편해졌네요, 게임이. 자, 뜻밖의 체외, 대항하는 힘. 역전의 해병들과 해적들이 격전을 펼치고 있는 마린포드만 안쪽, 루피아 이상한 인연으로 이어진 한 남자 또한 빙의 위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뭐야? 아, 이건 했던 거네. 오케이. 그 다음 거모 미호크 흑도의 참격, 보아 행콕에서 행콕에게 에이스의 수갑 열쇠를 받은 루피. 그러나 루피 앞을 매눈 미호크가 가로막는다. 가죠. 잠깐만, 캐릭터 확인이 있는데 캐릭터를 바꿀 수도 있나 지금? 확인만 할 수 있네. 가죠. 戦場では白ひげと戦国の頭脳戦が始まっていた。会場では白ひげを執拗に狙うクロコダイルにドフラミンゴが手を組もうと誘いかけ、一挙に熱を帯びる戦況。走るルフィの前にもまたジュラキュールミホークが現れた。 高野目。 이거 리그하면 충분히 재밌을 것 같은데. 나루토 너무 임팩트가 화려해져서. 그거는 그거대로 장점이고 이건 이거대로 장점인 것 같은데. 얘도 안 해. 그러나 싸우네요. 저 배경에 애들 싸우는 거 빠져. 거 엄청나네 저거. 야, 이거 애니보다 더 실감 나네 이거. 와, 야, 저렇게 싸우면은 저거 뭐 완전 뭐 진짜 뭐 한 열 번을 배워 죽는 거냐 저거. 뭐야 저거. 서포트 캐릭터는 자동 발동과 임의 발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네요. 보죠. 자동 발동은 내가 볼 때 그런 거 아닐까? 캐릭터가 무너질 때 받아주는 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의 발동은 이제, 아, 일단 한번 해보죠. 임의 발동 타입은 위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발동시킬 수 있고, 비스타는 아래로 발동하는, 아니죠, 왼쪽으로 발동하는 타입이다. 비스타를 발동하면 일정 시간 공격을 받아도 충격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안치 단 데미지는 평소 같으니 주의하자. 아, 그냥 이거는 캐릭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버프네요. 푸르. 너무 일찍 썼나? 야, 이렇게 시시하면 넌 뒤져. 이렇게 시시하면 너는 뒤지는 것이오. 이렇게 시시하면 너는 미호크, 넌 뒤진다 너는. 난 이 정도, 난 이렇게 약한 남자랑 싸우려 온 거 아니야. 간다. 간다. 초피해. 이거 쓰고 나서도 캐릭터가 작아지는 효과도 많이 없어가지고, 와, 미호코 임팩트 지린다. 죽게 하고 싶어진다. 가드하면 옆으로 이동. 오케이, 여기서 바주카. 이게 원거리 기술이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아하, 깔끔하게 마무리. 야비 대전 게임은 야비. 인성을 버리면 이긴다.
にしとるだこら麦わら。なんだよ、汚いあいつだぞ。ゴムゴムの身代わり。지렸다. 동강 동강 열매인가 저게? 와, 마무님 인물 좋으시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나나가 해군이 크게 움직였다. 전투마루의 함대를 시로히게 선단의 뒤로 마리코마세 하사미 우치니 시타노다. 시로히게 산가의 해적들 から狙え. 포위 와크 から 하즈레타 모노타치오 시마세요. パシフィスタの猛攻で海賊たちは次々に倒れていく。一方その頃、モビーディック号戦場では、왠지한대막찔릴것같지않냐スカード無事だったか。さっきてめえに連絡を。すいませんおやっさん。後方参加の海賊団はえらいやられようだ。持てる戦力は全てぶつけてくる。後ろから追われるんなら望むところだ。俺も出る。こっちも一気に攻め込む他にねえ。そうですね。俺たちも全員アンテリア第四がある。白ひげ海賊団のためなら命もいらねえ。最近ごっぱ。スクワード、あんなところに。인정오야자오상해군진짜인성나세오마이가こんなこと으르세고사세사는와오마이라자네가스크라도오메이가리니모오야니하모노突き立てるとはとんでもねえバカ息子だ。バカな息子を、それでも愛そう。仲良くやんな。병이야。エースだけが特別じゃねえ。みんな俺の家族だぜ。병이야、병급이야。海軍大将、赤犬に騙され、白ひげの胸を貫いたスクワール。しかし、重傷を負わ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白ひげはスクワードを許す。船を降り、グラグラの身の能力を振るい始める白ひげ。世界を破壊できる力を目の当たりにし、저렇게찌름을당하고도흔들흔들열매를썼다네요。당하죠、흰수요。비스타뉴캐릭터비스타를얻은것같아요어허근데이게난이도가지금은제기준에서는별로어렵지가않은데다른분들은진행을많이하셔서그런거죠아직까지는솔직히잘모르겠는데나중에많이어려워지는거야게임이지금까지는솔직히왜어렵다는건지잘모르겠는데최강의검사버기의위기일반처형대로향하는루피를막아선것은세계최강의검사미오크였다야서브캐가어려울수밖에없네버기로이기라는거아니야미오크를서브캐는좀난이도가있으니까그래도한번일단해보자바기와루피의미가와리니사레突如ミホークの前に。이건진짜버기로제가플레이해서미호코이기면은칠무의인정이줘야됩니다버기팩이미쳤네제목봐버기의위기일발자버기가근데해적무쌍에서는참쓸모있는캐릭터였어요근데그동작이있을지모르겠네의외로되게좋은카드였어요어뒤졌네어어샹갔네갔어어니치에서안되네내가오케이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안돼피사기써야돼자가만있어가만있어비스타비스타비스타어우와우비스타써비스타쓰고
제발 이게 원거리기 바란다. 오케이. 어 이거 좋은데? 이거 계속 써야겠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인생은 야비야. 내가 지금 내가 뒤지게 생겼는데. 오케이. 와 역시 미호크다. 자 제도전 간다. 하나 찾았어. 야비 하나 찾았어. 아 까비 까비. 안돼. 와 미쳤네 이거 난이도. 난 그래도 깰 수 있어. 아 까비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내 이거 어떻게 쓸지 감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얘들아. 일단 버기는 뭐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미호크는 알아보면서 쓸 수 없어. 오오오 오, 오. 잠깐만 일어나. 아 스킬 써 스킬 써. 간다 그렇지. 버기 침무의 인정. 아, 수고요. 새로운 캐릭터 버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서브를 하면 캐릭터를 주네. 버기 잡기 되게 좋은데요. 어허. 그 다음에 닥쳐온 처형 이건 했죠? 어. 흰수염 해적단은 해적단을 따르는 스쿼드를 함정에 빠뜨려 흰수염에게 중상을 입히는 해군 원수 센고쿠는 만 안쪽을 강철의 포위망으로 둘러싼 뒤 처형 집행을 선언한다. 갑시다. 이거 내 취향은 사실 좀 버기 버기 같은 카드 좋아요. 対して分厚い鋼鉄の包囲壁で不満を取り囲む海賊たちを処刑台に近づけまいとする海軍煮詰まる戦況に苦戦する海賊たちへ戦国は避ける。これより速やかにポートガスDSの処刑を執行する。 자 에이스를 구하러 가봅시다. なんとかしねえと急がねえとあいつらもうエースを処刑する気なんだ。そうじゃな。なんとかせねば。あそこが唯一鉄壁の穴。どうにか利用せねば。頼みがある。なんだあれは。わ。 실제로도 이래? 개멋있어. 무기와라나 루히. 아라라. 토토 ここまで. お前はまだ このステージは早すぎる. BGM 개적절했네 튼 거. 도도도 시초르노. 드라곤의 무스코. 와이네. この 若さ. 3대 장씨야. 뭐야? 야 이거 말도 안 돼. 얘 뭐야 이거 쟤네 세 명이나 있는데 나 혼자 싸워? 바로 이렇게 시작해? 여기가 좀 혐이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자 이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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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어우 야 뒤진다 이거. 체력 미쳤다. 와. 와. 이거 설마 세 마리를 내가 눕혀야 돼 이거? 아카이노부터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자 갑니다 다시.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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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어 가드 오졌다. 야 가자. 이건 가드에도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때리고 가드 때려주고 올려주면서 위로 그렇지. 좋았어. 됐어 됐어 됐어. 자 한마리 야우.
이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가드해 주고요. 너 가드해야 될 거다. 이 자식아 임마. 간다. 자, 기어 2. 기어 2로 갑니다. 자, 상대 가드 안 하고 있을 때 바로 눕히고. 좋아요. 거리가 살짝 안 다네요. 바주카로 바꿉니다. 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바주카로 바 거리 까비 피해 주고 뒤에서 바주카. 자, 좋아요. 다시 바주카. 상대 가드하고 있죠? 가드 브레이크 깨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거의 끝날 때 좀 일어날 때 기어 서드로 마무리. 기어 서드! 자, 이제 그 얼음 쓰는 애 남았습니다. 타임아웃? 이름 어떻게 된 거야? 이긴 거 같네? 버티는 게 스토리였나 보다. 난 죽이려 했는데. 불사 좋았다. 불사 줘. 아, 마르코였죠? 어허. 경험치 엄청 많이 줬어요. 지금 방송에 보이나요 이게 지금? 되게 많이 줬는데 17만 5천을 줬어요. 오케이. 자, 리플레이 보기는 뭐 스킵하고. 여러분, 나 지금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깨는 거지? 이만큼. 아, 그래? 아, 내가 진짜 약간 좀 빠돌기가 있나봐. 이게 왜 어렵다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그래? 핵 잘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 정도야? 본 방송 중에 제일 시원해? 다른 분들 방송에 108 트라이 중이라고? 그래? 그래요. 뭐 채팅창은 오른쪽 위로 두면 체력바가 안 보일까봐요. 일단 내가 다시 한번 진행해보면서 좀 채팅창 조절해주든지 하겠고. 제일 잘한다고 지금? 그렇다면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뭐 다음 판 아프리카에서 뭐 제일 좋다고 하니까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 국면 돌입. 사활을 건 힘. 포위망을 뚫고 적진에 뛰어든 루피. 그러나 3대장은 지금의 루피에게 있어 거대한 벽이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방금 다 발랐는데. 자, 만신창이가 된 루피는 전의를 다진다. 가자. 마리코に助けられ青キジの攻撃を逃れたルフィだが満身創痍のルフィの前に今度は大将キザルが立ちふさがる。 최종 국면 돌입. 사활을 건 힘. 근데 솔직히 키자루 같은 애들은 좀 까다로워요. 제가 왜 원거리 플레이를 했냐면 얘가 원거리야. 거의 사기거든요. 근접에서도 칼을 들고 싸우니까 솔직히 좀 힘든 것 같고. 자, 일단은 이거 봐. 내가 얘기했지. 얘 바로 칼 든다고. 잠깐만요. 이거 채팅창 옮기면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오른쪽 밑에 둡시다. 이게 제일 편하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어차피 뭐 오른쪽 밑에는 경험치 숫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바로 옆으로 피해야 돼. 자, 피해주고 뒤잡. 오케이, 끝났죠? 좋아요. 오케이.